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식중독을 몰고 온 건 경기도의 한 업체가 만들어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케이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케이크를 만든 업체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식약처의 핫섭 인증까지 받은 곳이었습니다.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복도에 케이크 상자가 쌓여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이 업체가 만들어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온 것으로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. 살모넬라균은 주로 날고기와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케이크의 주 재료가 달걀인 만큼 보건당국은 케이크 제조 과정에서 달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또 유통 과정에서 케이크가 변질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제조 과정 중에서 어떤 원료가 문제가 되는지 제조 공정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.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.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22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152개 학교에 케이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식중독균 잠복 기간이 72시간인 점으로 미뤄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또 문제의 케이크를 만든 업체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 단계까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걸 식약처가 인증하는 핫섭 마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때도 문제의 달걀을 생산한 농장의 59%가 핫섭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핫섭 인증을 받은 업체의 케이크가 집단 식중독 원인이 되면서 핫섭 인증의 신뢰성이 또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